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푹스기어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오, 렛, 예, 그 렛, 그거 있잖아요. 필터, 뭐라 하지? 디스토션인데, 퍼즈 디스토션. 네, 퍼즈 디스토션, 렛 오리지널이 있죠? 그거 좀 오마주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름에서 나오죠, 그런 느낌이. 네, 필터랑 게인이랑 볼륨 이렇게 세 가지 노브로 되어 있네요. 근데 뭔가 연녹색 느낌, 하늘색 녹색 느낌이 좀 납니다. 네, 얘도 190? 예. 그러면 사운드 렛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폭스기어 렛츠입니다. 이 폭스기어 시리즈 중에 거의 마지막으로 저희가 리뷰를 해볼 그런데 입니다. 또뭐 입고 될수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이거. 그럼 좀몇뭐달 후에 나 이렇게 또될 만나볼 거. 수도 있을 텐데, 우선은 이번 시리즈에서는 좀 마지막으로 해볼 리뷰인데요. 렛츠. 우선 오리지널 렛이 있죠? 시꺼먼 거죠. 우리 시꺼먼 저 거. 마샬 페달 같이 생긴 거죠. 그렇죠. 오리지널 렛이 이제 원 페달이 있고, 이제 듀스톤이 있고, 예, 그것도 거의 퍼즈 느낌의 그게 이렇게 됐죠. 디스토션이었는데, 레벨, 디스토션, 필터. 필터 이렇게 세 네. 개로 구성돼 맞습니다. 있고 레트에 A자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밝으면 빨간불이 그렇죠. A자에 불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알다시피 불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네, LED죠.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할게요. 예. 아, 요 JPD 힘드네 이거. 이제 이게 아쉬울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거 예. 안 하다 보면. 와, 완전히 껐고요. 자, 레트 액자. 짠! 오, 막 회로가 보이게 네네.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이 조명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불 켜주세요. 뭐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밝았어도 될것 같아요. 이 속에 램프를 더큰 걸로 밝게. 써도 됐을 것 근데 또 그러면 또 얘만 너무 그 무대 위에서 있잖아. 같아요. 번쩍번쩍하나? 그쵸. 이게 정말 무드등 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까. 네네네. 뭐 레트가 초강력 디스토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좀 강력해요. 레트가 맞아요. 원래는 강력하고 그 파워도. 톤 대신 필터라는 노브가 달려 있고요. 그 필터를 이렇게 조작하면은 자기 톤을 만들 수 있는데 EQ 조작하는 것처럼. 그 필터가 저는 참그 까다로워요. 그게 요만큼만 돌려도 아유 소리 이상하고 역가가 확확. 요만큼만 돌리고 아 좋다. 요만큼만 돌리면 막 이렇게 그게 좀 이게 불만이 있었어요. 수전증인 예. 사람은. 오, 막. 왜? 그렇죠. 좀 불만이었어요. 근데 요 폭스 기어는 그걸 좀 개선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우선은 얘네 필터와 게인, 그리고 볼륨 세 가지 노브로 되어 있고요. 게인, 볼륨, 필터,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EQ와 게인량, 그리고 볼륨의 양을 조절하는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고! 오, 좋다, 이거. 진짜 레트라 오! 그러면 필터 이렇게 돌리면 못 듣는 소리 나요. 크게 그렇죠. 해서. 이거 이게 좋다, 서스테인도 야. 길고 굉장히 오, 스무스하네요. 좋다. 이건 91,000원이면 이건 주웠다, 야.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소리. 너무 좋은데? 굿굿굿 너무 좋은데? 저 와아 이런 소리 진짜 좋아해요. 이거 제가 잘 묻는 소리. 예 연주를 했을 때, 백킹 쳐도 잘 좋고 묻고. 솔로 해도 좋고 네네네.
아, 너, 아, 아니 이거는 필터도 필터인데 개인이 기가 막혀요. 개인이 엄청 잘 걸리네. 이거 이름이 크림이어야 되고 저게 랩트였어야 될 것 같아. 좀 안 칼지게. 그럴 수도 있네요. 아, 이거 너무 좋네요. 네. 기타를 한번 기타를 한번 바꿔가지고 험버커는 또 어떻게? 네, 마샬로 가볼까요? 그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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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잘 묻는다. 우와, 이거 좋다. 싱글 픽업이나 험버커 픽업이나 뭐 다 좋아요. 다 안 타네요. 팬더나 마샬이나 뭐.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이 필터 자체가 우선은 필터를 좀 높게 하이로 가면은 볼륨감도 또 커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볼륨하고 같이 믹싱을 해가지고 하면은 잘 쓰면 될 것 같아요. 톤 만들기도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무슨 톤을 써도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우선 되게 강하네요. 네. 좋다, 진짜 좋다. 그리고 이제 랩 자체에서는 오리지널 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터 때문인지 몰라도 안에 회로 때문인지 몰라도 좀 노이즈 느낌이 좀 많이 났어요. 그렇죠, 예, 예. 네. 노이즈가 그냥 랩의 좀 그냥 개성이다 생각하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 참고 쓰는 거죠, 참고. 근데 얘는 좀 노이즈도 없고, 노이즈 진짜 없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신기한 게 얘네가 이제 이 뭐 이 상판 자체가 되게 얇거든요. 그렇죠. 얇게 있는데 그 안에 LED 회로를 넣었으면은 LED 회로 자체에서 기타도 마찬 ESP 같은 경우에는 LED 바뀌면 노이즈가 있어요. 따라와요. 그 어쩜 화이트 노이즈가 생기거든요. 근데 얘네 그 폭스 기어에서 전체적으로 다 노이즈가 없어요. 없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없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배선은 없어요. 이제 따로 했겠죠. 네, 따로 그렇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붙어 있으면 같은 공간 안에 이제 붙어 있으면 이제 좀 전기가 타거나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낭중에는 좀 이렇게 레츠끼리 이렇게 물려보거나 아니면 다른 이펙터랑 섞어서 한번 해봤으면 이 노이즈 게이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다른 그 이펙터 노이즈도 약간은 잡아먹을 것 같아요. 예, 특히 드라이브는 원래 노이즈가 노이즈도 드라이브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계속 돌죠. 예. 그래서 드라이브 양을 높게 하면 이제 막 하울링 뜨고 난리 나죠. 아, 근데 이거는 요즘은 근데 그렇게까지 노이즈 많이 있는 기어들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노이즈가 이 상판도 이제 LED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없는 게 좀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멋있고 뭐 그 회로도를 잘 꾸몄나 봐요. 아주. 안에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와. 사운드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너무 좋다. 팬더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험버커의 팬더. 개인장을 줄였어요. 너무 좋아 이거. 굿. 나는 진짜 이거는 대박이다. 대박인데. 우선 가성비에 놀라고. 그러니까 이
이게 와 사운드에 놀라고 우리가 이제 시리즈로 쫙 했는데 네네네네 맨 앞에하고 맨 뒤가 제일 좋네요. 장난 아니네요. 예, 그 무슨 섹스 베이비 섹스 베이비랑 에코 섹스 베이비랑 레츠가 제일 좋네요. 와 이제 정말 처음과 끝의 장식이 네, 너무 잘하네요. 얘 장난 아니네. 와 진짜 좋네. 일부러 이렇게 배정을 했나? 그렇나봐요. 장난 아니다. 와, 우리 이동환 대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가요? 알고? 어 진짜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원래 첫인상과 끝인상이 가장 중요하니까 야간에 맨날 이펙터 이렇게 쫙 꺼내놓고 다 이렇게 일일이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네 그럼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네. 네, 저는 301회 썬데기탐 때 했던 폭스기어 이펙터 에코스 네. 네. 뭐 제가 원초적인 단무지 같은 맛이라고 했네요. 뭐야 네 에코스에 관한 한 줄평입니다. 햄버거 픽업님 햄버거 픽업이요? 햄버거 픽업 햄버거 픽업 아니에요 햄버거 픽업 뭐. 네. 아 근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윈스턴 저즐님이 네. 계속 한줄평을 남겨주시거든요. 근데 뭐 다른 분들도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한줄평을 거론을 안 하는 거니까 내년에 윈스턴 저즐님이 좀 더 많이 계속 거론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은 햄버거 픽업님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병호쌤 드라이브 시연에 와 이거다 싶더라고요. 탭템포 스위치가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은 있지만 BPM 맞춰 걸 게 아니라 솔로잉 튀어나와 보이게 거는 용도로 쓰기에는 훌륭한 것 같네요 라고 하시면서 한 줄평으로 솔로 필수품 소개팅 어플 오 그러네요. 네. 이게 기타 솔로를 위한 소개팅 어플이라고 굉장히 센스 있는 한 줄평 주셨습니다. 햄버거 픽업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좋다. 자 한 줄평 주시죠. 70년대에 태어났으면 올해 시키니까 몇 살이죠? 50살 먹은 쥐. 아이고, 아이고, 모든 경험을 다 하였는데 민자가 보기에 스승, 스플린터 라고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닌자가 보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진짜. 데이트 와인 몇 대 몇? 만점! 10점! 네, 아, 얘는 제가 렛을 진짜 한 4, 5년을 썼거든요, 주스톤을. 네. 그거랑 비교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훨씬 나아요. 네, 쓰기도 훨씬, 너무 편하고요. 네. 그 사운드 퀄리티도 그렇고 네, 수전증 있어도 이렇게 톤 그렇게 못 만들 거 아니고 맞습니다. 좋아요. 네. 얘는 진짜 좋네요. 네. 네. 가격도 반값이죠. 아무튼 그럼 렛츠 네. 정말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네, 우리 폭스 기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앞으로 계속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폭스기어. 지금은 시리즈가 끝났는데 네. 조만간 또 다른 뭐 디스토션 종류나 네. 모듈레이션 종류가 빨리 들어와서 네. 또 다시 만나서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폭스기어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우선 마지막 폭스기어에게 안녕! 네. 저희 그럼 다음 주에 또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주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